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에 호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호흡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역시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수원 공동체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드리는 이 마음 모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울러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연결해주는 통로이면서 대화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매일매일 숨쉬듯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깨닫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쏟아놓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나의 뜻과 의로 왜곡시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모든 것을 뚝딱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하고 나의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뤄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뤄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혹은 헌금 이만큼 더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과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바라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브닌나에게 조롱을 받았지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새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고 그의 적수라고 명확히 표현되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깁니다. 이러한 분인나의 태도가 한나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는 한나에게 습관적으로 자주 화를 냈으며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한나는 재물에 한 분깃도 먹지 못할 만큼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분인나의 비난과 멸시를 견뎌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힘든 상황인데 이와 더불어 한나와 갈등이 있었던 이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의 대안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핏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나에게 왜? 라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의 질문은 한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근원적인 아픔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나의 비참함과 고통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무기력하고 체념하며 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지금까지 눌린 억압과 고통의 마음의 표현이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관계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기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었고 자신의 고난을 풀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슬픔을 완전히 드러내며 기도한 것이었지요. 한나는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한나는 이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돌보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활기차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자신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피어난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능력과 믿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한나의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스런 억압과 침체로부터 낙망하던 한나에게 구원의 경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한나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넘쳤지요. 그리고 그 넘쳐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뿌리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능력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과거에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 고통받던 슬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들을 낳아 당당하게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뿔은 다산을 의미했습니다.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것처럼 뿔은 자손의 번성과 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나의 뿔이 여호와로 인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함으로써 그녀가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근원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 반석,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셔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후 한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자는 약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가 되는 전복적인 세상을 노래합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균형, 배고픈 자와 주린 자의 불균형, 자녀를 많이 둔 자와 아이를 갖지 못한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이를 완전히 역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강한 자, 배부른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됩니까? 바로 지배적인 위치에 점하고 이들의 지배와 권세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나의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 지배구조를 보시고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한 불공정, 착취, 비정상적이고도 지속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 세상을 다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가난, 부귀영화, 흥망성쇠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가 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근원적인 창조와 삶의 죽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하신 능력을 오늘 한나는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증언이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서도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세계와 그 안에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만물을 아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노래는 왕을 위한 기도로 끝맺습니다. 구약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에게 승리를 주고 그의 힘과 능력을 더욱 높이신다고 찬양합니다. 이는 앞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위한 기도였으며 왕을 위한 기도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노래한 한나의 노래는 이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 마리아에게도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마리아 역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다시 전승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로 사무엘을 내어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의 감사와 찬양은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 한나와 같이 고통과 낙망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노래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기도만을 해온 것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성공, 재물, 승리, 명예만을 위한 기도로 혹은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만을 구하며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실패, 고통, 가난, 낮추는 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 동수원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드려지는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하거나 채울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섭리를 따라가며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 무력한 자를 세우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묶인 자들을 해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나의 찬양이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숨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넘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미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